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은행장에 대해서 채용비리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도 피의자로 이미 조사를 받아 채용비리와 관련된 은행권 CEO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함영주 하나은행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 방해와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함 행장은 신입 채용 과정에서 명문대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부당하게 올려주고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자 서류 합격자 비율을 높인 성차별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 특별검사 결과 비리 정황 22건 가운데 13건이 하나은행 사례였습니다. 금감원 자료를 지난 2월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앞서 하나은행 전현직 인사부장 2명을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지난 25일 함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5일 만에 영장을 청구하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9일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함 행장과 김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동일해 함 행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김 회장의 운명을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뭐 그건 이제 뭐 검찰 앞으로 이제 검찰이 할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KB금융지주도 내일 오후 열릴 함 행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종규 KB금융회장은 종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미 국민은행 전 부행장과 상무, 인사팀장 등 인사 담당자들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선 예상하지 못한 영장 발부 소식에 크게 당황하며 채용 비리발 CEO 리스크가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